1970년생 경술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경술생. 지난 4년 전 또는 5년 전부터 이분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좀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하시는 일 쪽이나.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조금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풀리려나? 이제 좀 풀리려나 작년 온기부터는 좀 풀려가는 온기여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니까 인오솔 삼합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더 바빠지고 또 내가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 일도 조금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는 잘 얻어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영업을 하시던 또 단지 지금 그래도 좋은 내가 얻기만 하는 거는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은 운기는 좋으나 확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던 이민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으로 넘어가죠. 개묘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개띠들이 개묘년을 만났을 때 이 개묘년이 개띠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는 없고 또 천간에 내가 경이라는 금이 물을 만나기 때문에 돈을 버는 활동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사실상 올해에 조금 더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면서 2023년은 정말 내가 돈 버는데 재미난 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대박 나셔야 되는 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 경기가 금리 인상됐지, 집값 하락됐지, 뭐 전반적으로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대운에 조금 이게 상응이 안 돼서 그게 좀 아깝습니다. 그게 좀 아까운데 자, 그동안에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했냐, 또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했냐, 이것들이 이제 2023년이 결과물이 될 겁니다. 이 결과는 당연히 금전으로 올 거고요. 얼마나 내가 지금 2022년에 열심히 그동안의 과거지사에 포기하지 않고 한우물을 열심히 팠냐가 여러분들의 금전을 좌우할 겁니다. 하나가 늘든 10개가 늘든 원래 대박 나는 거라니까 대박이 나야 되는데 경기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아쉬울 뿐이지 늘어나는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바빠지는 시기도 맞고 주변의 사람도 계속해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가 있냐면 좀 일해도 지치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스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공허함이나 내 마음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성에 의존하는 힘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관계나 이런 쪽에 일과 연계돼서 무언가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한 거나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외로움 스스로 잘 달래보자. 그렇다면 일도 바쁘고 돈도 들어오고 한 푼이 들든 열 푼이 들든 내년은 무조건 든다. 아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희망 갖고 힘내보자고요. 가인이었습니다.